P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쪽은 지금까지 저와 같이 이렇게 헌법 조문을 쭉 같이 살펴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건가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조문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는 걸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촉박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명을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 짚으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림도 많이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도표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요 교재를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되고,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없는 대로 그냥 그저 앞에 있는 강사가 아, 저 부분을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그 관련 내용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자기가 보시는 교재를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 부분은 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고. 그래서 먼저 헌법 제111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호,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을 말하는 거죠. 2호, 탄핵의 심판. 3호, 정당의 해산 심판. 4호,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호,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그래서 보통 두 문자, 위, 탄, 정, 쟁, 소.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자, 이렇게 해서 위탄 정쟁소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하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이래서 헌법 소원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한이라는 이렇게 요 수식 어구가 이렇게 붙어 있죠.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이고, 근데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돼서는 그 헌법 해석으로 요 권한쟁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거를 획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위탄정쟁소로 기억을 해 두시면서 헌법 소원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으로 이렇게 그 헌법 조항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군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인 모두. 자, 그다음에 3항. 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일단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이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그 대법관을 9명의 대법관을 다 대통령이 그 임명하는데 그 대법원장이 제청으로 임명하죠. 그 대법원장의 권한이 이렇게 정말 막강해요. 그다음에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대법관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하고 다른 거죠.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야. 근데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노무현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적인 성향의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해서 좀 임기를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임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임기 6년으로 가져가려고. 그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하고 그 새천년민주당인가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근데 그 새천년민주당의 그 조순영 그 의원이, 그분이 아마 법률가일 거예요. 요 규정을 문제 삼아서 퇴임했기 때문에 재판관이 아니어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을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문제가 되다가 결국 그 전효숙 재판관이 임명하는 거를, 그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걸 철회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함으로써 요 조항이 굉장히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효력이 그렇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요 조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제 호선한다, X.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재청 아니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게 맞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및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 아니죠.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지는 임명할 하는 거지,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대법관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감사위원 같은 경우도 감사원장은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의 그 임명에 대해서는 비교해가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과정. 자, 이 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시험에 매해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났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험장에 딱 가서 그냥 이 표를 그냥 딱 그리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이 표를 어떻게 다 그려요? 그 시간. 근데 저하고 같이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위, 탄, 정, 쟁, 소. 그딱 괄호로 위, 탄, 정, 쟁, 소를 딱 그려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공하고. 우리 앞에서 계속 봐왔죠? 10하고, 20하고, 30하고, 40하고, 50하고, 60하고. 그래서 먼저 현행헌법부터 한번 딱 기억을 해요.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 위탄정쟁소 다 하시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가장 그나마 여기서 그 민주화가 가장 진척됐던 데가 4.19 이후에 20하고 때죠? 요때 헌법재판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헌법소원심판만 없고 나머진 다 있었어요. 헌법소원심판은 그 현행헌법 들어오면서 신설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외웠죠. 자, 20하고 때는 헌법소원심판이 없었다. 그 다음에 40하고 유신헌법, 50하고 전두환 정권 때 헌법 때는 헌법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 해산심판만 담당했었어.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를 벌써 외웠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까다로운 게 10화국하고 30화국이에요. 여기서 이제 까다롭잖아. 이걸 어떻게, 같이 외운대. 자, 30화국을 먼저요. 30, 대로 외웠어요. 대탄대. 그래서 대법원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삼공에선 대탄대.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대탄대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공화국 헌법을 해서는 위탄. 헌법위원회하고 탄핵 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하고 탄핵 심판만을 담당했었어요. 그러면 탄핵 재판소하고 탄핵 심판위원회는 좀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아, 1공화국, 3공화국에서. 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자고 탄핵 재판소가 둘, 셋, 넷, 다섯. 다섯자. 그러니까 3공화국이 그래서 탄핵 심판위원회 더 길어. 일곱자, 다섯 글자. 그 다음에 1공화국은 헌법위원회하고 탄핵 재판소고 3공화국은 대탄대로. 이렇게 해서 다 외웠죠. 시험장에 딱 가서 뭐 이렇게 뭐 길게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를 위탄정쟁소라 해가지고 그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6공화국까지 딱쓴 다음에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헌법재판소 현행헌법. 그 다음에 2공화국이 헌법재판소 있었는데 헌법소원심판은 없었다. 헌법소원심판은 현행헌법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공화국, 5공화국 때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위탄정망까지만. 그래서 두개 남는데 3공화국하고 1공화국. 3공화국에서는 대탄대. 1공화국에서는 위탄. 헌법위원회하고 탄핵재판소. 아, 선생님, 탄핵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헷갈려요. 탄핵심판위원회가 3공화국이니까 1공화국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 그래서 탄핵심판 7자, 탄핵재판소 5자. 이걸로 해서 시험장에서 이 표로 그냥 그려. 이게 금방 그려요.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운 상태에서 그리면 그러면 이 문제를 다풀 수가 있어요. 자, 그 표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의 구성. 헌법재판관 구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 114조 2항과 비교해서 보세요. 114조 2항에서는 중앙선관위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선관위위원 3인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114조 2항하고 비교해서 보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장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먼저 헌법재판관이 선임되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규정돼서 요게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헌법재판관의 수는 중요하죠. 헌법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관 수, 대포 14,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익이 뭐예요? 개정으로는 헌법재판관의 수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법관에서는 법률 변경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대법관의 수는 종종 뭐 13인으로 된 적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대포 14. 그래서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법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쭉 이제 헌법재판소 조문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그 부속법률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례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뭐 기출 문제에도 그한번 출제된 것도 다 풀어보세요. 자, 이제 이상 헌법 111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